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진영 중흥 S클래스 에코시티 중흥 4차 31평형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마피 700만원으로 나와 있는 매물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약표에 나와 있는 대로 중흥 4차 에코시티 31평형의 고층입니다. 고층 매물이고요. 급금매입니다. 에어컨이 일단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7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700. 현재로서는 31평형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저감이 돼서 나온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요, 31평형이 118동, 116동, 115동 이렇게 세 개의 동이 있습니다만, 오늘 매물은 여기 115동이 되겠습니다. 115동에 2호 라인입니다. 2호 라인의 고층이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집을 이제 안내를 하다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깥쪽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호 라인, 5호 라인은 뭐 추워서 뭐 겨울에 난방비가 더 많이 든다, 뭐 덥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요즘은 이제 아파트 공법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만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로나 이런 거 뭐 탄성 처리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들은 좀 덜 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2호 라인이나 3호 라인처럼 가운데 있는 라인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또 이 매물이 아주 적격의 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 여기 2호 라인이고요. 오늘 이 2호 라인 115동이 주는 장점 또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주출입구로 들어와서 바로 주차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선큰이 가운데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그래서 내려가셔서 바로 이동도 가능한 그런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죠. 보행자 도로인데, 보행자 도로를 건너와서 지나와서 여기 육교를 지나면 초등학교나 그 다음에 신도시, 진영 신도시 상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도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포베이 판상형 구조, 한쪽 방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31평형의 고층이니까, 네, 여기 있죠? 네, 얼마죠? 2490만원. 네, 2490만원이 이미 계약금으로 넣어놓으셨어요. 249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장비나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키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 있는 돈이 2490만원을 납부를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95만원과 중도금 100만원에서 195만원이 다시 확장,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치 비용 빼고 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2685만원이 납부를 분양받으신 분이 해 놓으셨는데, 자, 이게 다가 아니죠. 마피가 700만원이니까 여기서 700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85만원, 네, 1985만원이 실제 우리가 분양받으신 분한테 지급을 하고 분양권을 넘겨받는, 전매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1985만원이 본 매물을 매수하실 수 있는 매물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장인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네. 자, 오늘 매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영 중흥 4차 에코시티 분양권 31평형의 매물이 되겠고요. 고층에 아주 위치가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급매매로 나왔고요. 급매매입니다. 급매 마이너스 700만원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없고요. 요거 참고하시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에도 많은 매물 보유 중에 있고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들 많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